서현수도 찾았습니까? 네. 서현수의 삶을 잊고 싶다고 했습니다. 정희연 씨인가요? 살아있다니 다행입니다. 다행이에요. 다행입니다. 그 방에 왜 들어갔습니까? 그냥 꿈쩍이 있을까 하고요. 손바닥만 고조한 방에 훔칠 게 뭐가 있을까? 뭘 그렇게 뒤지실까? 윤미주 사건 현장에 고시원의 증거를 남긴 거 당신 짓이지.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.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. 그건 바로 이 미세 증거 때문이라네. 지문은 깨끗하게 지울 수 있지만 옷의 섬유나 화장품 지방 성분 같은 것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지. 고시환이 죽은 차 안에서 당신이 썼던 비닐과 같은 섬유 재질이 검출됐어. 흔한 모자인데 그게 증거가 됩니까? 그치 뭐 흔한 모자지. 당신이 입었던 점퍼, 바지에서도 같은 섬유 재질이 검출됐어. 근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검출될 확률은? 궁금하면 더 물어봐주고. 오늘까지 의리를 지키고 싶겠지. 당신 죄도 꽤 커. 남의 죄까지 뒤집었을 필요는 없잖아.